1922년 미국 뉴저지에 사는 그레이스는 멀쩡했던 이빨이 이유 없이 흔들리고 빠지기 시작했다.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었던 그녀는 의사를 찾아갔다.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보았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심각한 뼈 부식을 발견했다. 그녀의 턱은 나방이 뜯어먹은 천처럼 구멍이 송송 뚫려 있었다. 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증상에 뚜렷한 진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던 사이 그레이스와 비슷한 나이대의 여자들이 같은 증상으로 병원을 찾기 시작했다. 그중 한 명인 몰리라는 여성도 그레이스와 같은 증상으로 치과에 방문했다. 의사는 큰 병이 아닌 것으로 생각해서 아스피린 한 병을 주고 돌려보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증상은 더욱 심해졌고 그녀의 치아, 입, 턱, 귀까지 하나의 고름 주머니가 되어가고 있었다. 몰리는 다시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고름을 제거하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몰리의 잇몸을 째고 벌려보니 회색빛의 턱뼈가 드러났다. 의사는 검진을 위해 몰리의 턱을 부드럽게 잡았는데 다 타버린 연탄재처럼 바스러지고 말았다. 그렇게 몰리는 위턱과 아래턱을 모두 제거해야 했고 얼마 되지 않아 사망한다. 의사들은 한 지역에서 이러한 사례들이 계속해서 발견되자 환자들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환자들은 한 번쯤은 같은 시계 공장에서 일한 적이 있었다. 출근 준비를 하는 그레이스. 라디오에서는 매일 아침 라디터 한 잔, 라듐의 풍부한 음료로 건강을 되찾으세요. 라는 광고가 흘러나오고 있고 출근길 버스 앞자리 승객이 보는 신문엔 야간 페인트 언다크의 광고가 실려있다. 그레이스는 바로 이 언다크를 이용해 야간 시계를 만드는 유엔스라듐이라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그레이스는 첫 출근이란 동료에게 일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입술로 붓끝을 모아서 언다크를 살짝 묻힌 뒤 시계바늘과 숫자를 칠하는 것이 그녀의 일이었다. 몇 번만 칠해도 금방 붓의 모양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감독관은 입술로 붓을 뾰족하게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페인트가 혀에 닿을 때 거칠고 맛이 이상했지만 감독관이 건강에 해롭지 않다고 이야기해왔기 때문에 붓을 입에 가져가는 것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행동은 그녀들에게 엄청난 비극을 가져다 주었다. 1898년 프랑스의 과학자 마리 퀴리와 피에르 퀴리가 라듐을 발견했다. 라듐은 흰색의 광택이 있는 부드러운 금속으로 어두운 곳에서 푸른 빛을 발하는 특성이 있다. 강력한 방사선을 내뿜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며 마리 퀴리도 실험 과정에서 다량으로 방사능에 노출되어 재생불량 성빈혈로 사망하였다. 하지만 당시 과학자들은 라듐이 다량으로만 유해하다고 여겼고 소량으로는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였다. 이후 라듐에 노출된 암세포가 파괴되는 것이 확인되면서 의료용으로 널리 사용된다. 그 후 라듐은 사람들에게 만병통치약 정도로 여겨져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라듐의 시대가 열렸고 화장품, 초콜릿, 버터, 좌약, 치약, 생수에 이르기까지 일상용품에 라듐이 사용되었다. 1906년 소코키 박사는 라듐의 빛이 나는 성질을 이용해 야광 라듐 페인트를 만들어냈고 곧 US라듐에 고용된다. US라듐은 언다크라는 브랜드 이름으로 야광 페인트를 판매했고 언다크를 사용한 각종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중 하나가 야광 손목시계였다. 당시까지만 해도 손목시계는 여성들이 많이 사용하였고 남자들은 대부분 주머니에 넣는 회중시계를 사용하였다. 그러던 중에 1차 세계대전이 진행되면서 진흙 속에서 기어다니며 회중시계를 꺼내 보기에 불편하다는 것과 밤에는 시계를 볼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 결과 야광 페인트가 칠해진 손목시계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1916년 유에스라듐은 미국 뉴저지에 공장을 세웠다. 그리고 10대에서 20대 초반의 여성들을 고용했다. 소녀들의 작은 손은 시계의 작은 숫자들을 정교하게 칠하기에 적합했기 때문이다. 소녀들은 공장 평균 임금의 3배를 받았고 힘을 쓰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다들 시계 공장에서 일하기를 원하였다. 게다가 페인트를 칠하는 작업은 노동이라기보다는 예술가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그레이스는 1916년 봄에
긴 책상으로 가득 찬 방에서 70여 명의 소녀와 함께 일하기 시작했다. 각 여성의 책상 위에는 페인트칠을 기다리는 시계판이 놓여 있었다. 라둔 페인트 언다크는 작은 튜브 형태로 각 소녀에게 한 번에 하나씩 공급되었고, 입술로 붓 정리하기, 페인트 찍기, 숫자 칠하기의 순서로 일할 것을 지시받았다. 몇 번만 칠해도 가는 붓의 끝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입술로 가져가서 붓의 끝을 뾰족하게 만드는 리포인팅을 해야 했다. 붓을 입으로 가져갈 때마다 빛나는 녹색 페인트를 조금씩 삼킬 수밖에 없었는데, 당시 대중들은 라둠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였고 감독관도 페인트가 전혀 해롭지 않다고 이야기했기에 소녀들은 의심 없이 입에 붓을 가져갈 수 있었다. 그것이 완전히 해가 없다고 확신한 소녀들은 남은 페인트를 손톱과 치아에 바르며 장난을 치기도 하였다. 하지만 US 라둠의 고위 경영진과 과학자들은 자신을 라둠에 노출시키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라둠을 다룰 때마다 납스크린, 마스크, 집게를 사용했고, 라둠의 해로운 영향을 설명하는 문서를 의료계에 배포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들의 공장에는 이런 위험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 시계바늘과 숫자를 더욱 정교하게 칠하기 위해 붓을 입술로 가져가 뾰족하게 만드는 리포인팅. 문제는 리포인팅을 하는 동안 작업자들은 라둠을 입으로 섭취하게 된다는 것이다. 라둠이 내뿜는 방사선은 신체의 각질층은 잘 통과하지 못하지만 신체 내부로 흡수되면 특히 위험하다. 화학적으로 칼슘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칼슘으로 오인되어 뼈에 흡수된다. 뼈에 흡수된 라둠은 뼈괴사와 뼈암을 일으킨다. 입을 통해 삼킨 라둠은 조금씩 소녀들의 뼈에 쌓이기 시작했다. 1920년대가 되면서 의사와 과학자들이 라둠의 위해성을 경고하였고, US 라둠도 이러한 경보를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물리학자 세실 트링커를 고용하여 작업 환경의 위험성을 측정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이 보고서에는 여성 근로자들이 라둠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라고 지적했는데, US 라둠은 이를 무시하고 모든 근로자가 완벽한 상태에 있습니다 라는 내용의 보고서로 바꿔버렸고, 드링커의 보고서에 있는 모든 조언을 무시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장사항도 지키지 않았다. 1922년 소녀들의 몸엔 라듐이 지속해서 쌓였고, 결국 그레이스의 동료인 몰리는 위턱과 아래턱이 모두 바스러져 제거해야 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목의 종양이 침투하여 사망한다. 그레이스도 이때쯤부터 이빨이 흔들리고 빠지기 시작했다. 또 어떤 소녀들은 다리가 짧아지고 부러지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손상된 뼈는 라듐으로 인해 빛나고 있었다. 소녀들은 한밤중에 자신의 몸에서 나오는 빛을 보고 이 모든 일이 자신이 삼킨 라둠 페인트 때문임을 직감했다. 결국 1924년에는 US 라둠 근로자 9명이 사망한다. 이것은 곧 사회 문제로 번졌고, 유명한 산업위생학자인 해밀턴은 동료인 세실 드링커에게 US 라둠에 제출했던 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공개된 그의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었다. 작업실에서 수집한 먼지와 작업자가 사용하지 않는 의자에서 수집한 먼지는 어두운 곳에서 빛을 발하였다. 작업자들의 머리카락, 얼굴, 손, 발, 목, 드레스, 심지어 속옷까지 빛났다. 어떤 소녀는 다리와 허벅지에 빛나는 점이 있었고, 등에서부터 허리까지 빛이 나는 작업자도 있었다. 시계 공장 작업 환경의 위해성을 알게 된 그레이스는 회사를 상대로 법적인 대응을 하기로 한다. 그러나 US 라둠의 방해로 변호사를 찾는 데만 2년이 걸렸다. 마침내 1927년 동료 작업자 4명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고 전 세계 뉴스 1면을 장식했다. 곧 그들은 라둠걸스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느리게 움직이는 법원 시스템에 라둠걸스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1928년 1월 법정에 처음 섰을 때 두 명은 침대에 누워 있었고, 누구도 선서를 하기 위해 팔을 들 수 없었다. 그레이스는 걸을 수 없었고 척추뼈가 바스러져 등받이가 필요했으며 치아를 모두 잃었다. 4월에 열린 재판에는 너무 아파서 라둠걸스 모두 재판에 참석하지 못했다. 그러자 재판은 9월로 미루어졌는데, 증인들이 유럽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어서 재판에 참석하지 못할 것이라는 US 라둠 측의 주장 때문이었다. US 라둠은 재판을 최대한 지연시켜 라둠걸스가 사망하기를 기다리는 쪽으로 작전을 변경한 듯 보였다.
하지만 이런 무자비한 지연에 국민적 분노가 언론에서 터져나왔고 법원은 6월 초로 일정을 조정했다. 그러나 재판을 며칠 앞두고 법정 밖에서 화해가 이뤄졌다. 이런 식으로 재판이 계속되다가는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모두 죽고 말 것으로 생각한 그레이스는 재판정에 합의 중재를 요청했다. 라듐걸스는 US 라듐이 그들의 건강 문제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대신 각각 만 달러와 매년 600달러의 연금을 받기로 하였다. 결국 US 라듐은 끝까지 자기들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여론몰이 때문에 부당한 재판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US 라듐의 회장 클라렌스는 취업 전부터 신체 결함이 있었던 사람들을 선한 의도로 고용했다가 오히려 뒤통수를 맞았다 라고 주장했다. 1930년대 중반 라듐걸스는 모두 사망하였으며 US 라듐은 60년대까지 계속 시계를 생산하다가 그 후 해체되었다. 라듐걸스는 죽어가면서도 변화와 피해 보상을 위해 싸웠다. 라듐의 위험성을 알리려는 그들의 끈기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법을 만드는 데 영향을 주었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더욱 안전한 조건을 제공하게 했다. 라듐 페인트를 다루는 공장에서 리포인팅은 엄격히 금지되었고 공장 내부 환풍시설과 적절한 방호장치를 제공받게 되었다. 라듐걸스의 노력과 그에 따른 산업 안전의 개선 덕분에 수많은 사람이 끔찍한 운명을 면했다. 그리고 이 라듐걸스의 이야기는 수많은 책과 기사, 영화 그리고 연극으로 계속 전해지고 있다.